를 인도하는 것을 지금 전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 때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제들이 우리의 이러한 교통을 해주는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교통에 순종하며 오늘 오후에 동역자 집회 때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건강을 지킬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형제들의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책임이 있고 그들 어깨에 건강에 형제들의 건강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형제들의 광고에 순종할 필요가 있고 오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모이는 이러한 집회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청소년 집회 때 마지막 토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 많은 그 팬데믹에 걸린 형제들이 많이 있었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지 모를 정도로 많은 형제들이 팬데믹에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광고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집회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이번 특별 집회가 건강함으로써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여섯 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국제 집회가 오늘 시작되는데 어떻게 여섯 번째 메시지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앞당겨서 다섯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특별집회 여섯 번째, 국제집회 여섯 번째 메시지, 2월달 국제집회 여섯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요. 우리가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으로 들어가는데 1장서부터 15장까지 6개월 동안 대했고 16장에서는 큰 전환이 있습니다. 초점이 바뀝니다. 15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신성한 안베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책을 썼고 그는 세금을 걷는 자로서 주님을 쫓고 그는 구원함을 받고 그에게는 정부에 대한 정치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책을 썼을 적에 천국의 실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1장서부터 15장까지는 한 단계입니다. 그것은 그런 천국의 왕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서론 그것은 세례 요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나가서 천국 복음을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병들과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그 혼동된 삶으로부터 피곤하며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들과도 같은 그들을 정돈시켰고 정상화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가는 곳마다 모든 혼돈함은 정돈케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를 착취했고 그는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우주를 혼돈케 했으며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왕이 오셔서 정돈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모두에게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본을 보이셨고 그분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길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같은 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그 방 안에 있지 않고 벽에 있는 방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집회 장소가 있고 특별 집회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방법은 사단의
그러한 노예화 밑에 있는 것은 길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길로 나가서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며 그들은 피곤하며 목자 없는 양들과도 같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열두 사도로서 처음 일꾼으로서 주님을 도우며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그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의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이 많고 일꾼이 작기 때문에 더 많은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보겠지만 이번 주 마지막 때 앞으로 일주일 후 토요일 날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 주일 날 아침 때 우리는 마지막 일꾼, 시대의 마지막 일꾼에 대해서 교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함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를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주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극점에 달았는데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발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반대함을 받고 종교인들, 인도자들의 반대함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세례요한 궁극적으로 그가 주님을 소개했고 주님이 세례를 받고 그때 그는 간증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곳에 메시아가 왔다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말했고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불행히도 자기 사역을 끝내지 않고 그는 주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11장에서 앞으로 올 자가 당신이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냐냐? 아니면 다른 자를 기다릴 때가 있느냐? 이것은 참으로 우리 주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천국의 왕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이 났습니다. 그는 바다와 귀신과 타락한 천사들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이며 15장까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10장부터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될 필요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버지로부터 계시함을 받고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죠? 주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왜 그랬죠? 그 사명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8절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의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하리라.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그분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 마태복음 10장부터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초점이 바뀝니다. 그러한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 또한 바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나에게 물어보기를 건축한 교회가요? 교회가 물어본다고 물어본다면 건축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문이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한 어떠한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틈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아직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뭔가를 근거로 둘 만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육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지가 못합니다. 아직도 불행히도 우리 가운데 서로 적이 되며 시기함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만족함이 없고 나뉨이 있고 분열이 있고 5년 전만 하더라도 매우 그런 것이 흔했습니다. 비판, 서로서로 비판하며 인도하는 자를 비판하며 서로서로 우리 가운데 경쟁함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그 좀 방향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많은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분위기가 어떤 위치를 서로 탐하며 다 다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건축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닫아야 되는 그러한 많은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우리는 돌봅시다. 교회 건축을 돌봅시다. 주님은 이 마지막 4년, 5년 동안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권서인들의 일을 볼 적에 그들은 나갔습니다. 차이점을 가져왔습니다. 길에서 300명의 그러한 군사들이 우리의 마치 우리 이런 형제들이 땅에서 솟아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브라질이 큰데 동쪽 남에서 동서남부 온 브라질 땅에서 그들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거기서 벗어난다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서 벗어났다면, 다른 때, 다른 그 길에서 골목에서 만나게 됩니다. 청년들의 전진함이 있고, 주님이 참으로 좋은 군사를 형성하는데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어린아이들마저도 이러한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사춘기의 청년들, 우리의 젊은이들은 마치 아침 이슬과도 같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과도 같이 이러한 기묘한 군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씨앗비 훈련받는 장소, 참으로 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훈련받은 군사들을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매들 또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연결되고 있고 이제 하나님과 연결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여인들을 잘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이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남자들로서 다른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함,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그 구절을 말하며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이렇게 할 적에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절대 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배우며 그러한 입을 열 적에 입에서부터 사자가 나옵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됩니다. 사자가 튀어나갈 적에 사자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압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이 한마디를 했을 적에 사자는 나가며 사자는 역할을 하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얻고 그들을 돌보는 그러한 연결을 시키며 그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 형제자매들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이런 부담 가운데에서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 교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한 시간 동안 하는 건설인들의 일, 또 기회를 잡아서 하는 직장을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건설인을 전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있을 적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6장 이후부터, 마태복음 16장서부터 우리는 이러한 그 원을 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건축 재료들인 것입니다. 건축 재료물들은 어떠한 그것을 사서 건물을 짓는 장소로 가져왔을 적에 이러한 재료들이 사용되지 않고 건축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재료들과 함께 건축됨으로써 한 건물이 된다면 그렇게 안 된다면 그 재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재료들을 가져올 필요가 있고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토목 그 건축 엔지니어입니다. 그 콘크리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까? 우리는 그 제 건축 상점에 가서 돌과 합당한 양의 돌과 시멘트와 그리고 모래와 거기다가 합당한 양의 물을 섞으면 물이 중요합니다. 화학 작용이 시작되는 것에서 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합당한 그러한 물량이 들어가서 섞이면 한 재료가 되어버립니다. 콘크리트가 됩니다. 여기 지금 밑에 있는 형제들, 여기 많은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둥이 바로 콘크리트로 된 기둥들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거기서 새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시멘트를 봅니까? 못 봅니다. 그 안에 돌을 볼 수 있습니까? 거기 모래를 봅니까? 못 봅니다. 그렇지만은 건축된 기둥을 봅니다. 기둥을 봅니다. 거기 재료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된 재료만을 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재료 하나하나를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건축된 교회를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서로 건축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와 함께 봉사하는 일을 받을 적에 우리는 벌써 어려움이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형제들과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된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며 형제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번 특별제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교통을 할 것입니다. 그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가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지고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우리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한 건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 번의 다섯 번 메시지를 들은 형제자매님들, 그러나 아직 되새김질을 안 했다면 매우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6장에 대해서만 갖고 다섯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17장으로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들어가기 이전에 나는 형제들에게 설명하기 원합니다. 형제들은 이번 특별집회 때 이것을 봅니다. 이것은 지난 특별집회 때 심보라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그 말을 탄 백마를 탄 그 사람이 지난 6개월 동안에 첫 번째 그 사람은 이제 모자를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은 우리가 그 생명나무 방송국에서 쓰는 심보라고도 같습니다.
참으로 기묘하게도 2014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생명나무 방송국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주님의 사역에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늘에 속한 것이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역사를 합니다. 마치 교회와도 같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직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각 교회마다 어떤 법이 있고 어떤 그 은행 잔고도 있고 그리고 건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이름 교회 이름으로 그 땅을 얻습니다. 한면으로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이 땅에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법적인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역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 구좌도 있을 수 없었고 어떤 그 사역의 재산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묘하게도 합당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움으로써 생명나무 이러한 방송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2014년에 작은 규모를 갖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이런 생명나무 방송국의 그러한 심볼이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방송국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사도행전 13장 2절 그들이 누구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부르심을 받고 함께 섬겼습니다. 1년 동안 섬겼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로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 일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이죠? 누가입니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이 일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 이 일이 무엇입니까? 12절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이것은 별로 합당치 않게 번역이 됐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좀 더 좋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킹 제임스는 번역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사역의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이죠? 그것은 그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디옥에게 명령했습니다. 바나바 사울을 보낸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을 받았는데 주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이제 성령이 교회를 사용해서 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당신과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이죠? 사역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우리가 이벳대 그 방송국을 만들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도구들을 그 우리가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뭘 생각했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들, 세아피, 그것은 복음 전학에서 그리고 방송국, 그리고 출판사, 그리고 방송, 그리고 골볼돌 권서인들,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내용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함축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이제 우리는 또 사회적인 일을 그래서 그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이벳대 사역인데 그것을 대표하는 그러한 형제들이 이러한 모든 도구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도구들이 이벳대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이벳대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뭘 위하여 원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전진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은 원이 있지만은 세아비가 지속적으로 있고 그리고 출판사가 있고 생명나무 출판사 그리고 권서인들 북카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288 그 찬양하는 그리고 엑스폴리브로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러한 버스 이거 사회적으로 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역의 일이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도구들의 그 결과는 뭘 위한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원을 합친다면은 하나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금 이 그림을 볼 적에 면류관이 됩니다. 이것을 뭡니까?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원이 오늘날 이 특별집회의 주제 그림인 것입니다. 이러한 백마를 탄 사람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러한 면류관은 바로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당신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세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마지막 세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뭘 위해서 싸우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건축될 적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언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교회가 건축될 적에 음부의 문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우리는 작은 무리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다시 한번 보죠. 나는 이거를 읽는 것을 지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상대님들은 피곤합니까? 이걸 또 읽는 것이. 32절.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여와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능력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너희들은 작은 양 무리다. 그러나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뜰을 갖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데베아 교회에 3장 7절. 빌라데베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에게 가라사대. 이것이 큰 성의 큰 문, 아주 무거운 문. 그러나 당신이 열쇠를 가졌다면은 문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열쇠만 있으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다윗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 적에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닫을 적에 또한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닫을 수가 없습니다. 적은 능력이 있지만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네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당신들은 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유명한 이름을 가진 자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적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심히 사모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몇년 동안 마지막 때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확증했습니다. 이 사역의 일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끝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인과도 같이 현명한 여인과도 같이 한번 봅시다. 그 킹제임스 버전. 내가 형제들과 많은 것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잠언 31장 11절.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략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이 교회, 건축된 교회, 그것은 건축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남편,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신데 우리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옆으로 제쳐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을 내가 교통할 것이 있지만은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일을 누가 경영하죠? 이 마지막 때 누가 경영을 합니까? 바로 그녀인데 지혜로서 자기의 장사하는 일을 잘하되 이익을 가져온다고 써 있습니다. 밤에 등장불을 끄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은 그분의 긍휼로서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에 방향 제시는 우리를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마지막 몇 해 동안 그 일곱 명의 역사함을 확증했고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축복만을 누렸을 뿐입니다. 주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전진하며 잘 되고 있습니다. 선선의 일을 보더라도 씨앗들에도 청년들의 전진함과 복음 전파함과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사람들을 접촉하며 그들을 자매들이 또한 다른 여자들을 돌보고 이제 형제들도 그 일을 했습니다. 돌보는 모든 이러한 일들 이런 모든 이것이 전부 다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실 적에 우리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건설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주님, 마지막 5년 동안 2019년서부터 20년, 21년, 3년 동안 22년 지금까지 우리는 600만의 책을 건설인을 일을 통해서 분배했습니다. 왕국의 씨앗을 이렇게 많이 뿌렸습니다. 그 브라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할지 압니까? 너는 많은 일을 행했다. 많은 살기를 했다. 그러나 결과를 보이라. 결과가 어디 있느냐?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사명은 건축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 사역들, 이것이 건축된 교회를 산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빈손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나를 이해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까?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모든 일들, 사역은 바로 건축된 교회로 결론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해합니까? 마태복음 16장 때부터 모든 것은 변할 것입니다. 초점은 변합니다. 방향제시가 변합니다. 우리는 권선의 일을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심는 것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씨앗비가 많은 권선들을 산출하는 것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의 전진함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당신에게도 기도드립니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그 재료들을 돌보는 대로 데려와서 양육하며 또 일주일에 한 시간씩 나가서 복음 전하며 또한 청소년들을 돌보고 어린이들을 돌보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 이것은 결과를 산출해야만 합니다. 사명은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은 교회 건축인 것입니다. 주님은 빈손으로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빈손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해를 합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건축된 교회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된 교회는 높은 값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된 교회를 갖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우리 안으로부터 전환을 요구합니다. 나는 형제들과 교통하는 것이 힘들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헌생명을 잃어버리고 혼의 구원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개인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내 이기적인 것을 놓고 그리고 항상 나는 내 자신이 제일 잘한다. 나는 다른 사람 위에 있고 내 방법이 항상 제일 낫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상한 방석을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과 건축될 수가 없는데 그때 건축된 교회를 주님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이제부터는 가야만 합니다.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님에게 건축된 교회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10명, 20명, 30명, 30명만이 그러한 교회를 유전하며 시간이 지나면 숫자가 늘지 않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가져오며 이익을 남편에게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 슬기로운 그 여인은 잠언 30장의 그 여인은 그러한 유익을 남편에게 가져오며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돌보며 그 게으른 자들은 교회 건축물을
주님 심판 그때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으로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누가 들어가길 원하죠?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러한 기묘한 그러한 이상을 방향을 바꿔놓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계시를 11장에 가져와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사명을 받은 것은 교회를 건축함의 위함이라는 것을, 이를 위해서 깨끗한 분위기인 가이사로 빌립보, 종교적인 오염이 없는 곳, 그가 어느 곳으로 들어가셨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로 헬몬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이러한 그 높은 산은 바로 헬몬산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러한 높은 산, 그건 헬몬산으로서 높이가 매우 높습니다. 3000m의 높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이상을 얻기 위해서 당신은 헬몬산 밑에까지 올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종교적인 오염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청명한 곳, 그것은 땅의 영역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전이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상을 보기 위해서. 그러나 17장에서부터는 당신은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3000m 높이의 산인 것입니다. 글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번 특별 집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이는 이 특별 집회, 이것은 높은 산으로부터 개최됩니다. 우리 모두가 높은 산으로 올라갑시다. 거기서 뭘 보러 올라가죠? 그 주님의 그 대표되는 사도 3명,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은 올라가는데 다른 이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3명만을 데려갔습니다. 셋은 12명 중에 3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25%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당신이 25%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대표되는 그러한 사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과도 같이. 주님이 희생을 했습니다.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이제 교회에게 전이된 것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앞장을 씁니까? 교회의 앞장을 씁니까? 특별한 새 사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분이 3명을 새 사도, 제자, 그 어깨에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책임. 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집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영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그들은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땅의 영역으로 나와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더 높은 계시를 보기 위해서.
왕의 영광 받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형제들이여, 표현함은 단순합니다. 한 구절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광의 그 상황을 인간적인 말로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 그때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알았는데 겸손하며 고난을 받으시며 거부함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양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는 인내함이 있었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한 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건축에 앞장서는 인도자들은 우리 주님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왕국에 나타난 가운데 주님, 세 제자가, 세 사도가 산에 올라가서 뭘본 줄지 압니까? 그들이 뭘 봤습니까? 천국의 나타남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앞으로 올그 장차 일을 미리 본 것입니다. 주여요. 그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서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죠? 천국에 나타남,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어서 그가 뭐라고 말하신지 압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열두 제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봅니까? 죽기 전에 뭐 누가 본다는 것입니까? 천국의 왕국의 나타남을 누가 본다는 것입니까? 세 명입니다. 셋이 그것을 봤습니다. 세 제자가 천국의 나타남을 본 것입니다.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날에 오늘 올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우리를 참으로 격동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높이고 우리를 인내함을 더 가지게 하며 오로지 고난받으시고 인내 있는 주님만을 본다면은 그리고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능력의 주님, 왕이신 주님 그걸 못 본다면은 당신은 힘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인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우리 가운데 인도하는 많은 형제들은 이것을 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정해진 임명된 그러한 인도자들 계시록 때 시대 때에는 별들이 인도자인 것입니다. 별들이 바로 인도자들인 것입니다. 당신도 인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그들은 이세 명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얼굴이 해처럼 같이 변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상에 너무나도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1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여기에 깊은 인상을 넘어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천재의 말씀을 말할 적에 2장 이러한 이상을 말하면서 천재의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은 천재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세명이 본 것은 다 변형된 것만을 보질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강림하심을 본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능력과 주님의 강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이 이상, 주님의 변형되심을 대한 이상,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그때 그것이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서 이것을 봤고 그분의 그 위엄,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눈으로 우리가 이 위엄을 봤다. 크신 위엄을 우리가 친히 본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이 나타났을 적에 지극히 큰 영광력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들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이것은 베드로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는 그큰 영광을 봤습니다. 위엄을 봤습니다. 그는 그를 아주 충격을 준 것을 봤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번 특별집회 이후에 당신은 더 이상 동일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위엄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능력 가운데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노라. 이것은 이퍼스달 넬슨 달비 번역에서는 이것을 그들이 영광에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영혼이 있는 영광이 아니라 즉시로 나타난 영광, 이뻑데스란 말의 뜻은 그 비밀에 세 명에게 비밀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주님의 그 변형됨은 그들이 본 그러한 일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은 비밀입니다. 미스터리. 그는 가장 높은 엘레우지니오의 가장 높은 이것은 헬라 그러한 신화를 말하는 것인데 구약의 과거에 에비두션 벨사코니 데메테 바코 이러한 모든 것 신화들인데 신에 관한 것인데 스트롱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엘레우지스의 비밀 그것은 예배를 드릴 적에 어떤 농사의 신에게 경배할 적에 그들은 엘리제오스 아테네아 근처에 있는 곳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그 과거에 구글 보면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벨사코니 그것은 그리스 신화의 그런 신으로서 그것은 그 지옥의 그러한 신 그들이 지키는 것은 혼돈을 지킵니다. 그들은 음부의 그러한 비밀들을 압니다.
어둠의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작, 그치, 지옥의 그런 비밀들을 아는, 죽음의 비밀을 아는 것, 그런 단어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그 동일한 단어가 이제는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계시록 2장 14절 두아디리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두아디리아의 그러한 타락한 가운데 두아디리아에 남아 있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발덴시들인 것입니다. 권서인들, 누가 권서인의 일을 먼저 시작했죠? 그들은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24절,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 그러한 그 그리스 신화의 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러한 깊은 사단의 깊은 것을 이해하는, 죽음의 기쁨을 이해하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기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만 알면 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비밀, 영광의 비밀에 대한, 주님의 능력에 대한 것, 주님의 그 위엄에 관한 것, 참으로 그 놀라운 영광, 이것을 알면 됩니다. 나는 바로 이러한 비밀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러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베드로와 이 세 명에게 이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존귀한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26절, 내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17장과 동일한 것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약간 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변형된 것은 베드로가 그러한 사건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화가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눈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봤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실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날 변형되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그러한 신화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그 존귀함, 주님의 크신, 그분의 존귀함과 영광 가운데 나타남과 참으로 종교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 죽기 전에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죽기 전에 이것을 본 것입니다. 나는 이번 특별집회 때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보기 원합니다. 이번 특별집회 때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존귀함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의 그 정말 당신의 능력의 한 부분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앞으로 오심을 미리 보여주십시오. 그럴 적에 내 삶은 변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봉사도 변할 것입니다. 내 확신도 변할 것입니다. 요한 또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요한 1서 1장 14절. 1서가 아니에요. 그거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어떤 제자들도 세 명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 또한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오시고 독생자의 영광으로 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영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을 통해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는 참으로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나는 미쳐가고 있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은 너무나도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일서 3장. 보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매일매일 당신과 같이 행하는데, 이게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네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 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말하네. 너는 미쳤냐? 나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에게 표현할 것입니까? 이것은 비밀스럽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믿는 거? 그건 너무나 추상적이다. 이게 뭐냐? 네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네가 이걸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그 확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밀이지 않습니까?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당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그를 그러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는 그리스도를 몰랐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요 메시아라고만 생각한다.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우리는 봅니다. 분명히 봅니다. 이 비밀을 봅니다. 세상에게는 비밀이지만 나에게는 확증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아직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미 나타났다. 변형되는 그 산에서 나타나셨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이남이. 요한은 봤습니다. 우리가 볼 것입니다. 당신이 볼 적에 당신은 변합니다. 이 땅의 일들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많은 가치를 주던 모든 것들, 그것이 더 이상 맛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끌지 못합니다. 주 예수여.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나는 항상 말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건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그를 통해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사랑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존합니다. 당신이 지금 쉬는 그 공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 공기를 주십니다. 한번 시간으로 보십시오. 공기를 숨쉬지 않고 5분만 있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공기값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 깨끗한 물을 누가 주었죠? 누가 우리에게 음식을 줍니까? 우리가 사는 분위기를 누가 주었습니까? 합당한 온도와 그러한 태양 온도와 풀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당신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여,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시작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주 예수여,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아들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아들을 주셨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이 사랑을 사용할 적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행함으로써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기주의자였고 당신은 특별났습니다. 마치 물에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하며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갖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끔 합니다. 목적은 바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이 온전케 됩니다. 12절 마지막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원어로 텔레오 헬라어로서 그것은 완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내가 샬론에 대해서 마지막 메시지 때 그 설명을 했는데 누가 그 말을 들었죠? 샬롬, 샬론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지 압니까? 모든 성전의 재료들이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완전히 연결되어서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고 완벽한 성전이 되었을 적에 샬롱이라는 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주어질 적에 떼레이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건축됨으로써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퍼펙트 샬롬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돌아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의 비밀을 받게 됩니다. 음부의 죽음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비밀.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며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할 적에 교회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분의 거하실 거처에 충만케 됩니다.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바라며 여호와께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주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샬롱 떼레요 주님의 성전이 완성되었다. 완벽하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에 초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손을 내려놓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달리기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에 초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가 끝낼 것입니다. 그분의 성전을 끝낼 것입니다. 그가 재료들을 갖다가 그것은 우리들인데 누가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건축되기 위해서 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이들, 그리스도의 다른 지체들과 서로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도록 할 자가 누구입니까? 학계 2장 스가랴 더 전에 있습니다. 학계가 학계 2장 2장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진동당함을 원합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의 자아가 흔들려서 땅에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도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시기하는 마음, 화냄, 투기하는 것, 분열되는 것, 소리를 지르며, 그러한 분노와, 주 예수여, 분열되고, 이런 모든 것이 흔들릴 필요가 있습니다. 진동되고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갖다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을 것입니다. 건축의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이 건축이 완성될 적에, 9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샬롬. 내가 두 번째 집을 건축할 적에 두 번째 집은 스룹바벨에서 건축된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건축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집이 첫 번째 집보다 영광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끝날 적에 주님은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재료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 하나도 육이 하나도 없다. 육의 일들이 없다. 여기에는 성령의 열매만이 있다. 여기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만이 있다. 오래 참음과 선함과 온전함,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흔들린 모든 것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흔들도록 허락합시다. 우리가 자신을 들여서 건축됨을 위해서 그분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며 그분은 이러한 안식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주 예수요. 7장 2절. 스데반이 거르되 여러분 부령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의 삶을 뭐가 바꿔놓았죠? 아브라함이 하여금 그의 아버지의 사업, 우상을 만드는 일, 그것으로 돈을 벌고 모든 것을, 그러한 것을 버려두고 가나안 땅으로 그는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이 땅에서 5m의 평강의 땅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오로지 아내를 장례하기 위한 땅을 샀을 뿐입니다. 왜 그랬죠?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다른 영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그 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에 있는 고향을 기다렸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우리 삶은 변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을 보게 합니다. 우리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번 특별집회 때 우리가 구합시다. 하나님, 나는 보기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나는 요한복음 17장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나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교통할 것입니다. 건축의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 하나됨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아직도 매우 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아직도 이 땅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됨,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된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같이 모여서 빅사 먹고 마는 그러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됨 가운데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3년 전을 말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7장을 교통했는데 누가 들었습니까? 그때 나는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수준이 더 상승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의가 더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걸 기억합니까? 우리 하나됨 또한 다른 영역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도 다른 영역으로 옮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적만이 건축이 끝이 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거룩함이 부족하며 하나님의 의가 부족하며 하나됨이 부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누가 그분과 동역하기 원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이러한 담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형제들이 같이 동역하며 참된 이러한 일, 우리가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주님 오실 적에 들림을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72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로 밀어대면서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의 교리로만 듣는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저이 이론만을 말하며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위해서 역사하도록 우리의 육을 놔두고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태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가 우리에게 온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사용하기로 원합니다. 이 세대를 끝내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값이라도 치르고 참으로 각 지체들과 연결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며 성장하며 영 가운데 그분이 거처할 수 있도록, 21절에 22절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만이 아닙니다. 빛나는 빛이 아닙니다. 빛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를 기억합니까? 그 당시 내가 말할 적에 골로새서 1장 11절, 내가 증명한 것이 영광은 빛만이 아닙니다. 영광은 역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시고, 영광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제자가 주님의 영광을 봤을 적에 이 영광이 그들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당신은 힘을 갖기 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는 영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 영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 영광의 나타남의 그 결과는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 된 같이,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된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로 끝을 내죠? 교회 건축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으로 우리가 끝을 냅시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 안에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건축을 이룰 것입니다. 16절에 그 안에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여기 그 연락함, 이것은 아픔이 옵니다. 이렇게 맞춰질 적에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이, 그래서 하나됨으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됨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서 연결됨에 주님 앞에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나는 이러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느니라. 사랑이 없이는 건축이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제는 내가 끝내는 것을 약속합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온전하니, 오늘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원합니다. 예언하고 신원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분의 영광으로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나타남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에서 그분의 어떠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여기 온전한 것, 다시 한번 이 원어로 텔레이오, 온전한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케아리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완벽한 것을 볼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볼 것입니다. 온전한 것으로 이끌어질 것이며 온전한 것을 볼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를 볼 것입니다. 오샬롱, 샬롱, 어텔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아. 당신이 주님의 영광을 볼 적에 어린아이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도들이 성경을 쓰었을 적에 거울은 그 잘 닦은 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희미하게 봅니다. 오늘날 있는 거울과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보지 못합니다.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그래서 그런즉 아직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것을 봅니다. 그 하늘에 속한 것을 봅니다. 아직 영광 가운데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고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좀 더 실망하지 않고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불을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어갑시다. 이런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을 이룰 적에는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완벽함의 자신입니다. 모든 건축물이 완성될 적에 당신이 완벽한 건축물의 한 부분이 될 것이며 다른 모든 재료들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샬론이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떼려고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거할 수 있는 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안식을 가져줄까 그분에게 주는 그러한 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당신의 교회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집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데 안식할 수 있습니까? 하모니가 집안에 없는데 안식할 수 있습니까? 완벽한 사랑이 없는데 안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에게 이러한 그분이 거할 수 있는 장소, 이제 우리는 6일날 마지막에 있고 우리는 마지막 여섯 번째 천년에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천년이 올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귀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들은 그리고 실행하는 자들은 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상을 원합니다. 교회가 당신이 동역한다면 나는 아직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살아서 이기는 자로서 산의 아이로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